시흥시 초등학생 30명이 제2기 시흥 차세대 외교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시흥 희망의료 생활협동조합이 지난 12일 시흥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3결 회의가 지난 13일 목감동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시흥시 아카데미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는 풍수해 대비가 한창입니다. 이상은 6월 둘째 주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 무대 진출을 꿈꾸는 시흥시 어린이들이 지난 11일 시흥시 차세대 외교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엄격한 선발 기준에 의해 뽑힌 제2기 차세대 외교관 학교 신입생은 모두 30명.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한 영어 실력과 품행 등을 인증받은 시흥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입니다. 처음에 엄마가 이거 영어 프로그램인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했는데 제가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제가 외교관이라는 꿈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그 꿈을 발전시켜 나가고. 시흥시 차세대 외교관 육성 사업은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뽑힌 학생들은 1년 동안 주말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외교관이 되기 위한 영어와 기본 소양 교육 등을 꾸준히 받게 됩니다. 뭐 시흥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또 저기 나가서 이제 또 다른 것도 하고 안에서 또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조금 더 즐겁게 배우는 계기 그리고 나중에 목적이 있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흥미있어한다는 부분 이 점 때문에 이 차세대 외교관 학교를 만난 것은 아이에게 정말 큰 행운이다.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시흥을 찾는 외국인과 해외 여러 나라에 유창한 영어로 시흥을 알리겠다는 어린 꿈나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2일 시흥시와 시흥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과 시흥시 직원의 복지 향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흥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의료인이 함께 일하는 조직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현재 약 천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의원, 치과의원, 재가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을 돕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13일 목감동 주민센터에서 일치단결 문제 해결, 조기 완결을 목표로 하는 현장공감 3결 회의가 열려 수변생태 관광벨트, 장염 목감지구 보금자리 등 시정운영 기본계획 실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3결 회의에서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LH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은 목감지구 보금자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특히 임대단지에는 그런 공동이용시설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와서 살 사람들의 삶의 질 문제를 같이 걱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LH도 맨날 뭐 소셜믹스 뭐 장난으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또한 생명도시 시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호조벌과 무랑저수지부터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가칭 늠내물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수질 개선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측면에서 보나 그런 물길 조성 사업 측면에서 보나 수질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방류 수출이 너무 동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은 공청공사에서 제대로 협조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실시한 현장공감 3결 회의는 지난해 6차례 사업 현장을 방문해 31개 부서의 예산 사업과 지역 현안 150여 건을 점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말까지 3결 회의를 통해 내실 있게 민선 5기 현안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키우기 위해 시흥시가 마련하는 2013 시흥 아카데미가
지난 4월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시흥 아카데미는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심도 깊은 학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과 12일 수료식을 마친 백년 정원학교와 축제학교에 이어 13일에는 시흥 갯골 습지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오는 7월에는 백오숲학교, 9월엔 바다학교가 개강할 예정입니다. 시흥 아카데미의 모든 동영상 강의는 시흥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시흥시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풍수에 대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천과 도로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생태계와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여름철 호우 발생 시 큰 재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범람에 우려가 있는 하우청과 인구 이동이 많은 산미시장, 오이도 일대 등 지역 곳곳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마을 주민들이 시흥시 관계자들과 협력해 적극적인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폐기물 수거와 잡목 제거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흥시 주요 행사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제3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와 시조백일장이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함현 상생복지관에서 개최됩니다. 21일 금요일 시흥 능곡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현명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와이즈 멘토 조진표 대표의 특강이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립니다. 오는 7월 KBS 다큐멘터리 한국 재발견 시흥시 편이 방송됩니다. 제작진은 이달 17일부터 한 주 동안 시흥시 곳곳의 숨은 명소와 시흥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만나 촬영할 예정인데요. 방송은 다음 달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KBS 제1 텔레비전으로 방영됩니다. 간추린 시흥시 주요 행사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둘째 주 시흥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명도시 기대해 활짝 열린 교육도시 함께해 내일은